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정입니다. 오늘은 곱슬이 아주 심한 헤어스타일을 제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볼 텐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첫 번째 패널은 이어라인에서 형태감을 버티컬로 잡아서 라운드성 레이어 90도 느낌으로 커트를 하였습니다. 이어 사이드 느낌에서는 약간의 디렉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전반적인 느낌의 레이어드 보브 단발을 자를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티컬의 느낌이 라운드성을 하면서 형태를 깔끔하게 커트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라운드를 하실 때 디렉션의 방향이 형태감을 너무 한쪽으로 밀거나 당기시는 느낌이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쪽 방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커트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버티컬 느낌의 라운드성으로 커트를 모두 다 마치셨다고 하면 호리존탈 섹션으로 트리밍 하는 작업 잊지 마시고요. 인터널 구조에서 형태감을, 모량감을 제거하여 겉의 볼륨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많이 하였습니다. 커트 가에는 B드라이브 가이이고요. 타이거 제품입니다. 가격은 한 27만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이 아저씨 전화번호도 남겨드릴게요.